안녕하세요. 그때그 날씨의 한경진입니다. 10월에 들어서고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자야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헌데 낮 동안에는 청명한 가란을 보이면서 기온도 제법 올라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져 점심때 산책하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시고요. 낮 동안 쏟아지는 가을 햇볕 즐기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7일 그때 그 날씨는 1997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뿌연 구름 한때 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오늘의 날씨를 전해주고 있네요.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기온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법 쌀쌀한 아침인데요. 서울의 기온이 12도, 춘천은 9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남부지방도 12도 안팎으로 가을비와 함께 출근길 추위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선선했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고요. 남부지방도 대구의 기온이 23도, 부산도 23도 등으로 종일 선선한 날씨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가을비가 내렸던 이날 신문의 또 다른 지면에서는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기사가 하나 실려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VIP 노트북 시대 열렸다라고 적혀 있죠. VIP 노트북, 벌써부터 가격이 많이 궁금해지시죠?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노트북 컴퓨터의 값이 소형차 값에 육박하고 있다. 와, 노트북의 가격이 무려 800만 원, 이렇게 비쌌나요? 요즘에는 보통 쓸만한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100만 원 안팎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무려 80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중고차 가격 수준이네요. 90년대 후반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는데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 대한 값어치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 노트북의 사진도 실려있는데 보면 두툼하고 꽤 묵직해 보이네요. 과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죠.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취업난 시대 풍경이라고 적혀있네요. 신문 한 켠에 만화가 한 편 실려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요. 부단한 연구와 충실한 강의를 전부로 알고 살아온 김 교수. 크게 이름을 떨치진 못했어도 학생들과 동료 교수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네, 저녁 약속이 있는 모양이네요. 식사 자리에서 교수님의 모습 왠지 어려운 부탁이라도 하는지 꽤나 안절부절한 모습이네요. 우리로서야 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쓰고 싶은 게 당연하고 라고 적혀있고요. 그래도 명문대 출신이 곳곳에 연줄도 많고 해서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네요. 제자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명문대 출신, 즉 학벌 중심의 사회에 대해 꼬집는 만화입니다.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이런 내용의 소식이 신문 곳곳에 실려있네요. 십수년 전의 신문이지만 취업난 문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오랜 숙제로 남아있죠. 혹시 포털 사이트에 취업이라고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연관 검색어로 취업난, 취업 전쟁 등 치열한 단어들을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기분 좋게 살펴본 만한 소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2014년 오늘도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취업 문제, 하루빨리 구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줄어드는 날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한경진이었습니다.